속리산 문장대 온천 개발이 재추진됩니다. 충북과 경북의 소모적 논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농민수당 조례안 논의가 무산된 충북도의회를 향해 농민들이 트랙터로 도청 정문을 막고 항의 집회를 벌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 대학들에서 학생 이탈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2학기 대면 수업이 대폭 늘 전망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경력을 허위로 부풀려 합격한 소방공무원이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지역 뉴스입니다. 경북 상주시가 속리산 문장대 온천 개발을 또 추진하면서 환경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인데요. 괴산 군민들은 상주시를 맹비난하며 사업을 즉각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도민들이 30년 동안 반대해온 문장대 온천 개발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주민들의 환경 이익이 훨씬 크다는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과 연이은 환경 영향평가 반려로 끝난 듯 보였던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 경북 상주시가 대구지방환경청이 반려한 지 2년 만에 같은 평가서로 사업 재추진에 나선 건 최근 법제처의 유권 해석 때문입니다. 법제처는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가 판결로 취소됐더라도 그 전 단계인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청은 대법원 판결 이후 사전 절차도 효력이 모두 사라져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법제처는 효력이 살아있다고 본 겁니다. 상주시에게는 재도전의 명분이 생긴 셈. 관광지 조성 계획이랑 관광지 지정 자체가 효력을 상실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반려를 했고 이 효력 상실이 된 게 아니라 이 효력은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법제처에서 답변이 와가지고 지난 30여 년간 이어진 문장대 온천 개발 갈등 법정 공방 끝에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은 충북의 손을 들어줬고 2015년과 18년에도 재추진했지만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추진입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사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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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파괴와 수질 오염을 걱정하는 괴산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장대 온천 개발 이익은 상주시가 가져가지만 괴산과 수도권은 환경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 오는 28일 환경청과 상주시 항의 방문도 예고했습니다. 상주시는 어리석고 우매한 망동의 분노를 금치 못하며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강유역 전 공동체와 함께 결사항전의 의지로 온천 개발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충청북도와 괴산군은 온천 개발 허가를 막기 위한 논리 개발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입니다. 법률 자문을 구해본 바에 따르면은 그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법제처 해석을 저희들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구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온천 갈등.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오는 9월 24일까지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도 의회가 농민수당을 무시한다며 농민들의 트랙터로 도청 정문을 막아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문희 의장은 9월 임시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트랙터가 충북도청 정문 앞길을 막았습니다. 지난 4월 충청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농민수당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도 통과 못한 데 대한 항의입니다. 도의회 건물 1층 현관 앞에서는 내부로 진입하려는 농민과 출근하는 도의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의원 전체 총회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4월 2일 이상정 의원한테 논의되는 게 왜 아직도 논의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농민수당 조례안은 도내 7만 5천 농가에 달마다 최고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농민들은 충북과 경북에서만 아직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도의회 의장실도 항의 방문했습니다. 유독 노년이 보장이 안 된 게 우리 농민들입니다. 차라리 농민 노년연금도 줘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수당을 공익적 가치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고요. 광문희 의장은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 문제로 의회가 파행을 겪어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본회의장에 올라오면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들도 노력할 테고.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빠르면 내년 봄부터 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증가한 상황에서 조례안을 제출한 충청북도조차 최소 수백억 원대의 일을 재원 마련해 고심하고 있어 최종 도입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대학들이 올 한 학기를 대부분 온라인 강의로 진행했는데요. 반쪽짜리 대학 생활에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대입을 준비하는 일명 반수의 입대까지 학교 측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실기 과목이 많은 도내 한 대학의 운동 관련 학과. 400만 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내고도 제대로 된 조별과제나 실기 수업을 받지 못해 학생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휴학과 등록금 반환 운동 얘기는 일상이 됐습니다. 등록금을 다 이렇게 똑같이 내고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 휴학이나 아니면 등록금 환불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고민했어요. 입대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꼬박 35만 원씩 내는 월세와 2학기 등록금 걱정에 차라리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원래는 2학년 끝나고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를 못하니 그냥 갔다가 오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 서울의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집이 있는 청주로 내려와 하루 14시간을 입시 전문 학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학교에 적을 두고 대입을 다시 준비하는 일명 반수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루에 뭐 두세 시간만 이렇게 투자를 하면 학점 관리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학도 함께 병행하고 그러면서 수학 이렇게 수능 공부도. 140명 정원이 가득 찬 이 입시 학원은 30명이 가까운 학생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찍 초기부터 다 마감되고 지금도 대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편 등록금 반환 운동에 이어 온라인 강의에 쓰인 등록금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강의가 투명하게 올바르게 운영이 안 됐다. 네.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때 이제 검토해서 소송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는 거지. 온라인 강의에 학교를 떠나려는 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학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네, 여기다 온라인 수업으로 등록금 환불 소송까지 이어지며 대학들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도내 대학들은 2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크게 늘리는 분위기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충북대는 1학기와는 달리 2학기에는 학년별로 나눠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개강 다음 주인 9월 둘째 주 1학년을 시작으로 4학년과 3학년, 2학년 순으로 3주에서 4주씩 학년별로 돌아가며 대면 수업 집중 기간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또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준수를 전제로 교수가 요청할 경우 대면 수업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교과목의 특성상 대면 수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교수님들이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로 대면 수업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서원대는 아예 2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잡았습니다. 그동안 이용이 제한됐던 학교 시설들도 철저한 방역수칙을 실시한 뒤 가급적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즉시 모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야 될 상황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수업을 준비할 때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동시에 준비를 해서. 다른 대학들도 2학기에는 대면 수업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2학기가 시작되는 8월 말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할 수 없어 아직은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반환 소송에 학생 이탈 우려까지.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게 된 지역 대학들이 대면 수업 확대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가뜩이나 극심한 취업난 또 채용 비리 소식에 취업준비생들의 허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채용 과정에서 경력을 허위로 부풀려 합격한 소방 공무원이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소방서 소속 30대 구급대원. 4년 전 경력 채용 과정에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필기와 체력 시험에 합격했는데 실무 경력 2년이란 기준이 채 안 되자 한 사설 구급 이송 센터에서 5개월 정도 일한 것처럼 꾸민 혐의입니다. 허위 경력 증명서와 사대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서 등을 제출해 해당 업체에서 간헐적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명백한 기망행위로 보고 해당 구급대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 사설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고춘순 판사는 구급대원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근무기간에 센터에서 단 하루 내지 한 차례도 응급의료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내부조사와 수사, 재판 과정에서 위법을 은폐하려 하고 큰 잘못을 돌아볼 줄 모른다며 다만 소방공무원직까지 상실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거짓 변명으로 보여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급대원 측은 당초 기준이 모호해 응급구조사 1급 자격 취득 이전 경력까지 포함하는 줄 알았고 담당 공무원이 증명서류의 부실함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최종 합격자로 인정했으니 위계공무 집행방해도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7년 2월에 이제 임용이 되셨고 2019년 11월에 그분은 이제 직위제를 시켜놓은 상태예요. 현재까지 18년 이후에는 경력증명서를 좀 구체화해서 지금 받고 있고요. 지난 2018년 소방청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충북 허위 경력 의혹 구급대원 7명 가운데 혐의가 인정된 것은 이 구급대원 한 명입니다. 경력 위조로 합격해 2년 넘게 일하는 사이 정정당당하게 시험에 임한 누군지 모를 다른 후보자는 기회를 잃은 셈이 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청주의 자가격리자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충북의 확진 환자가 72명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청주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50대 남성이 격리 해제 하루 전 검체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청주의료원에 격리 입원됐습니다. 충북 확진 환자 72명 가운데 해외 입국자는 16명으로 22%를 차지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차기 충북도당 위원장에 윤갑근 청주상당 당협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충북도당은 오늘 당사에서 도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단독 후보로 등록한 윤갑근 청주상당 당협위원장을 차기 도당 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책임정당, 정책정당으로 변모해 2년 뒤 대선에서 정권 창출의 밀알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윤갑근 차기 위원장은 앞으로 1년 동안 미래통합당 충북도당을 이끌게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으로 연기됐던 더불어민주당과 충청권 시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충청권 시도지사가 함께한 자리에서 충북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신속 구축, 충북지역 의대 정원 증원, 대청호 환경규제 바로 세우기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건설, 천안 청주공항 북선전철 우선 발주,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등 12개 사업에 내년도 국비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서울 그린벨트 해제 논란으로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는 오늘 성명을 내고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다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고뇌의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와 내년에 열릴 충북도민체육대회가 한 해씩 순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체육회는 10월 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장담하기 어렵고 선발전 일정도 빠듯하다며 진천군이 내년 개최를 원하고 있고 내년 개최지인 옥천군도 2022년으로 옮기는 걸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체육회는 차전 순연에 대한 진천군의 공식 요청과 옥천군의 동의를 받는 대로 서면 이사회를 열어 결정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극복 긴급 자금 지원으로 지난 5월 충북도 내 금융기관의 예금과 대출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도내 금융기관의 예금은 8,558억 원이 증가했으며 대출도 4,572억 원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과 예산 조기 집행, 경영 지원을 위한 기업 대출이 늘면서 예금과 대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야근하던 직원을 불러내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음성군 간부 공무원이 최종 해임 처분됐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해당 간부가 제시한 소청 심사 청구를 기각해 해임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지난해 11월 야근하던 부하 직원을 술자리에 불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전국 공무원 노조 음성군 지부가 진상 조사를 요구한 뒤 징계를 받았습니다. 충주시가 의회 승인 없이 매입한 옛 한전연수원 건물이 낡고 위험해 사업을 정밀 진단 이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수안보 도시재생특위위원장인 조준근 충주시 의원은 전 건물주가 받은 건 약식 안전점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